wash away the pain. There's a new day to take away your sorrow.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트타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친구랑 함께 노고산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든 산은 아닌데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제 산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산길 운행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얼른 다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이 전체적으로 경사가 높은 구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지금?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들어. 근데 생일인데 안 마실 순 없잖아요. 지금 친구는 먼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먼저 가라고 했어요.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얼른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텐트 어떤 거 가져오셨죠? 오늘 텐트는 엘차일텐 24년식 가져왔습니다. 색깔이 예뻐가지고 이 엘차일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설치가 굉장히 간편하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굉장히 쉽게 칠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엘차일텐이 예쁜 누나들이 많이 썼어. 예쁜 누나들이. 저는 오늘 엘차일텐이랑 비슷한 텐트, 저는 백컨트리 제너두 가져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자, 이거는 알밤 공주 에서 나온 밤 막걸리인데 저번에 출장을 가서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3스타에서 2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히트밀, 이름이 히트밀입니다. 저는 김치 짜글이밥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밥 되기 전에 막걸리 한잔씩 해볼까요? 좋습니다. 됐다. 그녀를 위해서 사온 겁니다. 막걸리 좋아하셔가지고. 짠. 어우 맛있다. 어떤가요? 김치 짜글이 밥인데 색깔은 짜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김치 짜글이 밥인데 겉포장지에는 이렇게 김치찌개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밥은 그냥 하얘요. 김치 짜글이 맛은 사실 안 나는 것 같아요. 돈 주고 사 먹어본 결과 하댕국이 제일 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맛있어. 뭘만. 그리고 제가 집에서 하나 음식 하나를 더 가지고 왔어요. 바베큐 삼겹살입니다.
이거 가져온 겁니다. 바비큐 삼겹살. 맛있겠죠? 맛있겠죠? 그냥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니? 와, 야, 이거 좋다, 진짜. 좋지, 이거. 진짜 좋다. 이게 어디 거라고? 이거 디 아그네스. 친구가 극찬을 하길래 지금 들어와서 한번 앉아봤거든요. 어, 이제 너무 푹신푹신하고 좋네. 제가 롱보우 알파인 쓰는데 그거보다 편한 거 못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끝판왕이네. 얘는 9cm래요, 9cm. 이게 빵이 좋아서 이거 쓰면은 다른 거 이제 못 쓰겠더라고. 뭐 호텔 같은 느낌? 지금 친구가 8년차 백패커거든요. 뭔가 꿀팁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 봐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거든요. 네. 30대, 50대 분들의 선생님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뭐 젊은 분들도 보지만 약간 좀 8년차로서 좀 팁이나 하든지 뭐 해줄 말이 있으신가요, 혹시? 뭘 해줘야 되죠? 기본만 좀 지키면 되는데 기본을 몰라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백패킹 오면은 산에 올라가서 하면 그 다음 날에 또 일출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일몰을 보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막 피칭하고 이런 거는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치 그치. 그다음에 뭐 L&T 당연히 L&T를 해야 되고. 아 그런 거 있어. 난 좀 이거는 좀 그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캠핑장이 됐든. 아니 백패킹으로 왔을 백패킹으로 때. 백패킹으로 왔을 때. 막 떠들어.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합시다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자면 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사실 없긴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 서로 간에 조금 존중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서로 서로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 난 둘 다 맞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와 있는데 시끄럽게 한다는 건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느껴. 아, 공공 질서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 사실 공공의 장소라고 하기엔 사실 산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장소이지 않을까?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니까. 아 백팩을 나는 피칭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백팩을 피칭한다는 거는 백팩을 이제 내 몸에 맞춰서 토르소 조절을 하고 아. 그다음에 이거 힙벨트 허리 벨트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요 어깨 벨트를 아이고. 하고 뒤에도 어깨에서도 또 어깨랑 배낭이랑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벨트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 뭐 지금 여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어가지고 토르소 조절 제대로 하고 그 편안하게 장거리 운행을 하더라도 내한테 몸에 무조건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무리가 가는 방향으로 그 백패킹을 하는 것이 나는 좀 그게 기본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못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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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배낭도 나도 처음에 실패했거든. 본인이 사고 싶은 거를 중고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구매를 했지만 근데 중고로 구매하는 건 좋은데 중고로 구매할 상품을 매장을 가서 직접 매보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방도 여성용이 있고 남성용이 있고 그거 외로는 스몰, 미디움, 라지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맞아. 이게 사람 키 그리고 이제 뭐 허리 그다음에 토르소 둘레 이런 거에 허리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토르소가 이게 배낭을 맸는데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잘못 맨 거거든. 그런 거를 조금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텐트, 매트, 침낭만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가방을 내 몸에 맞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 또 뭐가 있을까? 꿀팁. 꿀팁. 침낭 넣을 때 예쁘게 넣으려고 하면은 아 맞아. 왜냐면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접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대로 이렇게 접으면 그 계속 똑같은 대로 돼 있는데 데미지가 또 가고 그다음에 털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니까 그냥 무작위로 쑤셔 넣으면은 중구난방으로 이제 다 펼쳐지는 거니까 그게 더 괜찮은 방법인 거지. 그럼 텐트는요? 저는 텐트도 똑같아요. 텐트도 똑같이 접을 때만 접으면 저는 텐트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이쁘게 각 접어가지고 접고 접어서 그 다음에 돌돌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넣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접는 데가 따로 있다고 계속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접을 때 맨날 접히는 부분만 계속 접혀가지고 거기에 코팅이 벗겨진다든지 그 뭐 이렇게 막 떨어진다든지 심실링 뭐 심실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차라리 그냥 무작위로 넣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계속 데미지를 받느니 랜덤으로 데미지 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합니다. 필요할까 할 때는 필요 없다. 나는 그래. 백패킹은 진짜 이거 필요할까 오늘? 필요하겠지만 없어도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이상 방 안에만 신경을 쓴다면 나는 다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필요할까? 는 필요 없다. 그치 다 욕심입니다. 다 욕심이야. 욕심을 버리면 돼. 그럼 일단 오늘 저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쉬어야죠. 친구도 친구도 쉬어야 되고 저도 쉬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오늘이 10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로윈 소품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도 아까 다 오이 깜짝이야. 그러니까 그 벌레가 있다니까. 오이 저번에 팅커벨도 맨손으로 했더니 아, 대단해 아주. 할로윈 느낌을 분위기를 내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친구가 말한 게 이런 겁니다. 굳이? 그치. 굳이? 그치. 지금 보면은 뭐 이쁘긴 하지만 굳이 내가 저걸 왜 갖고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또 에피소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내일 아침에도 찍을 거예요. 아 그래? 오늘 저녁만 저녁 마무리인 거예요. 그래? 컷! 조현 씨 편하게 주무십시오. 아 예. 네 굿밤. 굿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해는 올라왔고 아직 친구는 자고 있고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지금 현재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딱 이 북한산 뷰로 일출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노고산에 또 올라오면은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저기 바위 위로 올라가면은 고양시랑 서울 시내가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어제 밤에도 야경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북한산도 볼 수 있고 서울의 야경도 볼 수 있고 노고산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따시겠지 뭐. 불 쓸 수 있고 멀지 않아서 뭐. 그래서 어 왜 그래 따뜻해진다 야 몸이? 아니 이거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자리는 오늘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친구랑은 또 다른 장소에서 나중에 또 함께 촬영을 해볼게요.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